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제가 한인물 준비했는데, 네.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지, 죽었는지,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사기를 저지른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. 뭐? 조이팔. 조이팔이 뭐야? 모르세요. 옛날에 다단계 사기. 5조 원 규모의 사기를 쳤어. 나. 아무튼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진짜 미치겠다. 구분을 한번 해주세요. 아유, 진짜. 1957년 3월 15일 공식적으로는 사망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최근에도 뭐 봤다라는 말도 있고 죽었어? 어? 진짜? 죽었어. 내 영에는 죽은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. 딱 이거 쓰는데 맥이 딱 이렇게 뭐라고 우리만의 느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진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누가 봤대? 뭐 그런 제보들이 있었대. 어? 그런 제보들이 있었다. 아 그게 낭설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. 갔어.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야? 2000년대 초반쯤. 2000년도? 네. 그러면 지금 한 20년 된 거잖아. 네. 아유. 20년 동안 잡았어도 잡았고 야,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사건이 크니까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몸을 그냥 던진 것 같아. 뭐 그런 것 같아. 흔적도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아.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되게 이 사람 느는데 막 소름이 아주 막 유리짝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. 너무 아주 독하다 못해 차다고 해야 되나?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? 독종처럼 보여. 응? 이 사람의 온기가 따뜻하잖아요. 근데 따뜻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. 이 사람이. 이건 뭐 이슈화가 된 지도 한 20년 됐고 지금 뭐 누가 봤다라는 거는 어디서 봤대? 그러니까 그건 난... 국내에서는 없어요. 국내에서는 아니고 뭐 외국에? 그냥 하는 소리야. 낭설이고 이 사람 죽은 걸로 보여. 죽은 걸로 보네. 됐어요? 죽은 지? 그때 응. 뭐 그런 사건이 2000년도에 있었다면 한 몇 년 한 2, 3년 지 나름대로 살려고 좀 해보다가 발버둥 치다가 가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런 것 같아. 죽은 걸로 보여. 이런 사기꾼 무속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이건 피가 들어온 거지. 피가 들어온 거고 환경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는 거고 너무 배고팠대든가 너무 사는 게 가난이 찌들었대든가 뭐 정신적으로 좀 분열이 있대든가 일종의 정신병이잖아요. 소시오패스 뭐 이런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그런 놈이지. 응? 야, 하여튼 이 사람 느는데 막 역겹고 더럽고 막 이 죄가 한두 번이 아닌가 봐. 이 조이팔인지 나팔관인지 뭐 하여튼 아니 그렇게 보여. 아니 막 되게 막 이제 뭐라 그럴까 야비하고 막 지능적이고 이게 아니라 막 더러워 막 이 사람 보는데. 근데 뭐 공부 좀 했으면 머리가 꽤나 좋은 사람인데 그. 하여튼 그렇게 들어와요. 좋습니다. 됐어요? 네.